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두 궁금하시죠? 앞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대구 경북 여론조사 결과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3사가 함께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는 한국당 출신이면 쉽게 이기던 예전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대구시장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은 임대윤, 권영진 후보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초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26.4%,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 28.3%로 나타났습니다. 보름 전 MBC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조사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섰던 격차가 초박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전입니다. 다른 당과는 격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여당 바람에 선거 결과는 승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큰 바람으로 지금 일고 있는 듯합니다.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제 선거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남은 시간 진정성 있는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곁으로 낮게 다가가서 대구의 미래와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래당은 40%를 넘는 부동층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며 끝까지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매일 경제공약, 복지공약, 청년, 여성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다음에 각 곳을 돌면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가지고 호소하겠습니다. 대구를 바꾸자고, 대구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겠습니다. 보수터파 수성이냐, 첫 민주당 출신 시장이냐, 대구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